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김용수 교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원자력공학이란 전공은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빈국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950년대에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전공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대를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원자력으로부터 에너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러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70년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건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시대의 전공의 흐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성공적으로 사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 기술을 스스로 독립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물론 선진국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 정도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 해서 지금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 원자력계에서요, 한국에는 훌륭한 원자력 공학도가 많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TMI 사고가 1979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TMI 사고가 79년에 일어나면서 미국은 원자력 발전 하나도 안 지었잖아요. 그리고 일부 나라들이 유럽도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나라 독일 같은 경우 조심조심 뭐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그 40년 동안 원자력을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를 국산하고 설계 국산해가지고 만든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국제회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기술자 그러면 다 고개 끄덕끄덕해요. 왜? 전 세계에서 지난 40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개발하고 하고 훈련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과당 1년에 한 400명, 500명을 배출했는데 그 40년간 배출했잖아요. 공부 제대로 했지.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돌려 운영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실력이나 경험이 전 세계 탑 중에 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요, 예를 들면 국제원자력기구 같은데 한국 사람이 원서를 내잖아요. 그때는 이제 실력이 없, 경험 없던 시절엔 우리가 10년 경력을 내면 다 안 쳐줬어요. 5년, 7년 몇 개. 한국은 지금은요, 한국 사람이 10년 경력을 내면 플러스 알파. 왜? 미국 전문가라고 와서 뭐 좀 얘기 좀 해보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 한번이지만 순전히 입으로만 하는 거야. 왜? 40년 동안 설계를 안 했잖아. 제대로 배운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현장에서 다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원자력 공학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의 우리 원자력 공학생들은 유학을 가면 배울 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다 배워갖고 왔으니까. 그 교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뭐만 하면 돼? 연구만 잘하면 돼요. 국제적인 학술 활동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우리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가 영어, 우리말이 영어 구조가 많이 달라서 영어를 좀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 플루언트하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우리가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분이 영어라면 약간 경상도 잉글리시라거든요. 그래도 서양 애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딱 그런 발표 현장에 가면요. 너무 프라우드해요. 경상도 잉글리시라는데 그 오리지널 미국 애들이 귀 쫑긋 세우고 크 질문하고 그런 모습들을 왕왕 봅니다.
원자력공학이란 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시대의 과거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 시작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산업화를 일궈냈고 그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걸 확신한 가운데 지금은 에너지 시장,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공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면 지금의 원자력은 단순히 원자력 핵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에너지의 미래를 원자력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라도 이거 우리가 이걸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생겨나는 어떤 모든 문제나 또는 그것을 응용해서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이끌어내는 거죠. 의학 물리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발전을 하는 대로만 끝나지 않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인류의 건강 또 치료 이런 데 쓸 수 있는 기술로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공학이라는 학문이 시대적인 때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해 왔고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해서 미래의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공부하는 전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흐름상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니까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두 그룹이에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현장 가서 원자력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연구개발, 아까 다양한 연구를 하는 그룹이 있고요. 아마도 공과대학 전공 중에서 그래서 연구계통으로 이렇게 졸업생이 배출하는 포션이 가장 많은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도 보통 졸업생의 한 30%, 30, 40%는 연구 쪽으로 가요. 나머지 한 반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원자력 관련된 기관, 회사에 취업을 하고요. 또 일부는 정부에 가서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뭐 좀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 한다면 나는 조금 꿈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예를 들면 과학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원자력 공학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원자력 공학은 미래를 담당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 탐구 정신 이런 거를 가진 학생들이 오면 참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뭐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꾸로요 원자력공학 관련된 책보단 그래서 미래의 문제를 다룬 책 특히 환경 지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지구 환경 그 다음에 뭐 요즘 말하면 탄소 제로 이런 것에 대한 즉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좀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뭐 책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뭐 어느 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읽으면 아, 내가 공부한 내 전공이 어디쯤 자리매김 되겠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공부를 마치고 30년 활동을 하고 날 때 그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 궤적이 그 미래와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아마 조망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원자력 관련된 책 읽지 말고 인류의 미래, 특히 에너지와 문명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봐라.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원자력 공학이 나를 지금도 이제 퇴직하는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익사이트하게 만드는 것은 아까 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다. 아, 우리 인류 문명과 인류 미래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퇴직할 나이가 갖고 오지만 이런 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매력이라면 아마 그 어떤 학문보다도 물론 이제 요즘도 이 첨단 기술 뭐 많이 하지만 사실 많은 기술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걸 발전시키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지만 원자력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 어느 학문 못지않게 공학 쪽에서 특히 학문 중에서 그 미래를 만들어내고 소위 말하면 막 요란 떨지 않고 기저에서 인류의 문명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전공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